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바일 이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성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40대 중반 남성이 헤어라인 교정을 위해서 절개식으로 수술 받으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술 전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분 상태를 보시면은 흔히 보는 저희가 M자 탈모의 형태를 갖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원래 헤어라인이 이 형태셨습니다. 그리고 모발이 가늘어지던지 아니면 헤어라인이 올라가는 탈모 소견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남성형 탈모증이 아니고 원래 헤어라인의 형태이고요. M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마치 탈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이 헤어라인 교정을 위해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고요. 제가 상담을 진행해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분의 헤어라인 중앙 높이는 아주 양호해서 특별히 변동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고요. 양쪽 N자 위주로 이식을 이제 진행을 하면 충분했고, 사진을 잘 보시면 헤어라인 중앙이 약간 약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 모습이지만 약간 약해져서 이마가 살짝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양쪽 M형과 그리고 헤어라인 중앙 부위를 이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술 전 약 2500모 전후에 이제 모발이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절개식을 원하셨고요. 저희가 후두부 상태 고려해서 길이와 폭을 조정하여 모발을 수확을 하였습니다. 1년 뒤에 사진 보시면은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중앙 헤어라인 높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마가 좁아진 느낌이 있고요. M자의 형태가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식한 모발 수는 2529모, 즉 2500모 전후로 아주 적절한 양이 이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남성형 탈모증처럼 보이지만 이제 원래 헤어라인이 이런 형태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시고요. 이분은 이제 탈모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탈모 치료는 권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40대 중반 남성이 자신의 헤어라인 교정을 위해서 절개식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좋은 결과를 얻은 실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